같이 반갑습니다. 바레품바입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많이 덥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요. 그래도 또 이렇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또 뒤에 우리 반자동품바 어디 계신가? 반자동품바님도 나오시니까 네, 아직 날씨도 좋고 하니까 조금만 더 자리에 계셔서 네, 즐기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준비된 거 노래 주세요. 네. 노래 준비 안 됐어요?
김현 가수님이 오시니까 다들 정신을 못 차려. 나를 봐야죠. 지금 공연자는 전데 저 좀 봐주세요. 아무리 김현 가수님이 네, 노래도 잘하시고 또 훤칠하시고 하신 거 저도 알지만 네, 그래도 지금 공연자는 저니까 저를 좀 봐주시고 네, 같이 박수도 쳐주시면서 좀 네,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 이렇게 삑삑 될까요? 아 알겠어요. 네. 그러면 네 준비된 노래 왜 그러세요?
저랑 커플룸이시네요. 제가 요새 옛날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어요, 사실. 그쵸? 초반에 좀 옛날 노래 많이 하지 않나요? 그쵸?
오늘 제 어우동 의상 좀 잘 어울리나요? 네. 괜찮아요? 원래는 그냥 이렇게만 입고 나왔었는데 오늘 이거를 이제 여기 맹구푸마님이 협찬을 해주셨어요. 갑자기 갖고 나오셔가지고 제가 탐나서 오늘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또 잘 어울린다니 다행이네요. 삼촌 거기 햇볕 너무 뜨겁지 않으세요? 안 더우세요? 여기 시원한 데로 와서 구경하세요. 왜 이렇게 더운데 햇볕 그렇게 맞으면서 그렇게 구경하고 계세요. 네, 여러분 수박도 맛있게 드시고 또 이제 네? 저 주시는 거예요? 네? 미운사네요? 네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미운사네. 네. 혹시 지금 준비된 노래가 뭐였죠? 아 그러면 미운사네 하고 한국의 남자 이렇게 해주세요. 그게 나을 것 같아. 구청에서 왔어요. 거기 매들 거기 써놓은 거 있잖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감독님이 신청해 주신 인사에서 시작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촬영 경례.
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그 원래 아 그냥 어차피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또 아 원곡 가수님 앞에서 부르려니까 또 엄청 네, 아 또 엄청 긴장했는데 제가 사실 이 고창에서 왔어요 이런 거고 여기 이제 이제 이 일을 하고 나서 또 배우기 시작했는데 배운 지도 얼마 안 됐어요. 한 달 부르기 시작한 지. 근데 또 노래도 좋고 신나고 하니까 제가 요새 되게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와 또 긴장돼갖고 막 말이 횡설수설 나오네. 네, 그러면 뭐 장구 치면서 불러본 적은 없는데 또 그나마 좀 가수님이랑 좀 다르게 해야 그나마 좀 예, 색다를 것 같아서 예, 장구 치면서 고창에서 왔어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대 경례. 앞에서 하려니까 찾으신 거 감사합니다. 약간 오디션 보는 느낌이네요. 또 이렇게 막 그거 하기엔 또 처음이네. 아이고 저 너무 가까이 나오는 거 아니죠? 이거 편집해 주시는 거죠? 네 알겠습니다. 편집해 주셔야 돼요 알죠? 얼굴 너무 이따 만약에 우리 감독님 꼭 제 사진을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길쭉하게 찍으면서 저는 완전 짜리몽땅하겠죠. 완전 그냥 딱 머리 가슴 배 무슨 개미도 아니고 맨날 그렇게 찍어오셔갖고 사진을 조금만 우리 감독님 영상은 참 잘 찍으시는데 사진은 참 감독님 까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? 제가 아시죠? 네 그래도 이렇게 김현 가수님이 직접 또 응원차 이렇게 놀러 와주셔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. 같은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너무나도 영광입니다. 이 계세를 몰아서 또 준비된 거 여러분 있죠? 네네 그냥 노래 그냥 계속 주세요. 네 제가 치고 싶으면 치고 아니면 노래 부르면서 하겠습니다. 네 자 인사해야 노래가 나오니까 차려 이쁘게 이거 원래 단미님 거지만 이쁘게 경매
그래서 아까 곡도 잘 치시는데 반대로 여기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
저희 새로운 품바님이신데 맹구 품바님은 지금 옷을 안 갖고 오셔갖고 맹구 품바님 아니시고 멍구 품바님이세요. 네. 맹구 품바님이 또 동생을 이렇게 데리고 왔네. 왜 이렇게 잘 어울리세요 근데? 네? 오늘 입문한가요? 네? 아, 네. 이제 오늘 이제 딱 테스트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면 될 것 같아. 아, 근데 삼촌 좀 장구는 못 치세요 혹시? 노래 불러주세요. 아, 장구 칠 줄 아세요? 오. 네, 정말 아신데? 네, 알겠어요. 뒤로 볼게요. 그럼 사주팔자 하나 틀어주실래요? 사주팔자도 테퍼 좀 땡겨서 틀어주세요. 장구까지 삼촌 잘 지면 진짜 다음 주부터 출근하셔도 돼요. 앞에만 보고 얘기하라고요? 네, 그게 안 되지만 어쨌든 이분 만약에 담미님 장구도 잘 치시면 꼭 번호 받아놓으세요.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기. 노래 준비됐나요? 노래 준비됐나요? 차렷! 경례 습! 원망을 말자 한탄을 말자
간다. 잘해요 경미. 삼촌 김영가수님 팬 아니죠? 삼촌 스파이죠? 어디서 각설이 하다 오셨어요? 하다 오셨죠 삼촌? 솔직히 말해요 삼촌. 삼촌 품바시죠? 어디서 활동하세요? 고창에서. 아 고창에서 품바 하시는 분이세요? 아 진짜요? 고추 따라왔어요. 아 그래요? 네? 어떻게 하실래요? 네? 아 저 잔잔한 곡 하나만 하고 그러면 좀 놀아 더 놀까요? 그럼? 아니 어떻게 김현 가수님이 아까 딱 노래할 때 봤는데 흥이 다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 역시 팬분들도 역시 장난이 아니시네요. 역시 그 가수의 그 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건가 봐요. 네. 막걸리 한 잔 그거 있죠? 그거 네, 한 곡 하고 조금 더 신나는 잠깐 쉬고 계세요. 잠깐. 네. 그러니까요. 저도 지친데 어떻게 저 너무 힘든데 삼촌 저 대신 노래 좀 하실래요? 네. 아이고 그러면 내가 또 신나게 네. 어떻게 노래 박군장 다루는 노래 있잖아. 내가 바보야. 네? 내가 바보. 아 삼촌이 바보야? 아 조금 그래 보이긴 하는데. 아, 네, 좀 그래 보여. 일단 이제 잔잔한 곡 한 곡 하고 네, 다시 모셔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준비됐죠? 차렷. 경례. 어 삼촌 진짜 잘 노시네요. 지치지도 않고. 살린 산 마냥 큰
선생님 어떻게 노래 한번 한 곡 시켜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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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어차피 저는 지금 네.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곡 하고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쉬었다가 노래 하실 수 있으시죠? 네.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어떤 곡을 하면 좋을까요? 혹시 듣고 싶은 곡 있으세요? 노래? 삼촌? 삼촌은 지금 머릿속에 혹시 노래 부를 생각밖에 없으신 거예요? 노래를 들으려고 오신 건데 노래 부를 생각밖에 없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부리 감독님 오랜만에 신청곡 하나 하시죠? 꽃당신이요? 진짜 뭐지? 그 노래를 딱 꽃당신 딱 이 부분 말해요. 그래서 사무예요? 사무예 그러면 네 또 마지막 곡으로 그냥 잔잔하게 하고 네 준비하고 계세요? 아셨죠? 노래 그래도 한 두 곡은 두세 곡은 하셔야죠. 네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사무예 곡을 마지막으로 이걸 또 노린 건 아닌데 감독님 아유 감사합니다. 네 사무예 곡을 마지막으로 하고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렷. 김영 가수님이랑 마이진 가수님인데 마이진 가수님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도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요? 사랑과 우정에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오늘따라 또 근데 저 어우동 하려고 모자 썼어요. 네. 다음 주에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우리 달애가 이색적으로 어우동 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들으셨죠? 뭔 쇼 한다고? 어우동. 누가 한다고? 달애가 어우동을 합니다. 다음 주에 어우동 보여드릴게요. 몇 답을 하세요? 네. 다음 주에
이거 약간 반강제적이긴 한데 다음 주에 또 매일매일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또 오는 재미도 있으시고 보는 재미도 있으실 테니까요. 어우동쇼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